네, 어제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목격자들이 전한 사고 당시 상황은 정말로 급박했습니다.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검은 연기가 터널을 가득 메웠습니다. 계속해서 이혜선 기자입니다. 잿더미가 쌓인 회색 도로 위. 방음벽을 헐고 간 불길은 앙상한 뼈대만 남겼습니다. 사고 현장엔 차량들이 그대로 뒤엉켜 있습니다. 도로 한편으로 몰려 고립된 차량들은 고열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졌습니다. 완전 아수라장이죠, 뭐. 속에 사람이 안에서 많이 끼어있으니까. 급박한 상황. 간발의 차이로 삶과 죽음은 갈렸습니다.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생존자는 울었습니다.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는 빨리 나가자고 갖고는 같이 나왔죠. 수지만 보고 막 피어대고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동료 차이고 나오고 보면 뒤쳐다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사고 현장을 탈출하게 한 건 운이었습니다. 하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 손 덩어리가 다 익었죠. 마스크 손으로 맞고. 사망자가 탔던 차량 4대는 터널 안쪽 200m 정도에 있었습니다. 그 200m가 숨진 사람들에겐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. JTBC 이혜선입니다.